네. 자, 다섯 개 종목 좀 지금 하락 상황 보셨는데요. 이 중에서 어떤 종목부터 우리 분석 좀 들어가 볼까요? 네, 우선 이 중에서 첫 번째로 저희가 이 방송 통해서 여러 번 언급드렸었던 일동제약. 일동제약을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동제약이 주가가 이제 어제 이제 급등을 했다가 오늘 이제 10% 넘게 좀 하락 악세를 좀 보였었는데요. 네. 근데 제가 오늘 지금 방송에 오는 동안에 주가가 이제 저점 대비해서 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네. 있겠습니다. 우선 지금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주가 급등의 좀 요인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지금 어제 주가가 급등한 이유는 그 레피젠 항원 검사 키트 유통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주가가 20% 이상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관련해서 지금 일동제약 최근에 이제 정부의 지금 방역 체계 전환을 발표를 하면서 지금 이제 신속 지금 항원 검사 키트에 대한 수요가 급속도로 좀 늘어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이러한 좀 기대감에 뭐 주가가 지금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은 어저께 이제 주가가 워낙에 좀 크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오늘은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일단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이러한 주가 움직임보다는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좀 올해는 주목을 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원래 일동제약은 이제 순수 제약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최근부터 이제 R&D 중심의 제약사로 이러한 기업의 정체성이 변화가 되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뭐 일동제약 하면 뭐 아로나민골드가 뭐 대표적으로 뭐 떠올리는 이제 의약품이 있죠. 관련해서 지금 일동제약은 기존에 원래 이제 순수 제약회사로서 일반 의약품 매출이 이제 대부분이었다라고 하지만 이제 최근에는 특히나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R&D 비용의 1,000억 원 정도 수준의 R&D 비용을 지출을 하면서 지금 신약 파이프라인을 좀 확보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과거에 이제 한미약품을 이제 떠올려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도 기존 이제 의약품 매출의 기존 이제 수익을 대부분 다 이제 R&D 투자에 집중을 하면서 그 이후에 이제 또 블록버스터급 이제 기술 수출 계약도 체결을 하면서 기업 가치가 한 단계 좀 레벨업되는 그러한 좀 모습이 보였는데요. 일동제약도 비슷한 그러한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일동제약 신약 개발 정책이 지난 2019년부터 이제 변화가 시작이 됐는데요. 점진적으로 지금 R&D 비용을 늘려가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에 1,000억 정도 수준의 R&D 비용을 지출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신약 개발 가치가 좀 부각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올해는 이제 코로나19 그 기저 효과와 더불어서 이러한 신약 개발 가치가 좀 부각이 될수 있다라는 점에서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수급 보니까 외국인들이 순매수 좀 강하게 들어오면 급등하고 역급등하고 이렇게 반복해 오고 있는데요. 자, 이 펀더멘탈 측면에서 봤을 때 일동제약은 일단은 뭐그 먹는 코로나 치료제인가요? 임상도 뭐 순항 중이라고 하고 뭐 지금 항원 검사 키트도 마찬가지고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 네, 우선 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회사의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이제 1조 원까지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매출이 이제 5천억에 불과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도 지난해 그러니까 2019년부터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R&D 비용 투자를 지금 늘리면서 지금 적자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실적보다는 역시나 좀 모멘텀 플레이가 맞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신약 개발 이벤트가 올해는 계속해서 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좀 모멘텀이 좀 부각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어제도 외국인과 기관에 또 동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또 신속 그 항원 검사 키트 유통 관련한 그런 또 모멘텀도 부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한번 접근해 볼 만하지 않을까 조정 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전략 말씀드리자면 매수가로는 한 4만 원 정도 오늘 이제 거의 뭐 저점이 오늘 4만 1,000원, 1,300원 정도였는데요. 지금 한 4만 원 정도 선까지 만약에 조정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좀 매수 관점 대응이 유효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로는 5만 원, 손절 가격으로는 35,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와이너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인터플렉스 살펴보겠습니다.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네, 인터플렉스 같은 게 오늘 주가가 뭐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뭐 특별한 지금 악재가 없는 상황에서 최근에 주가가 지난해 연말 이후부터 꾸준하게 좀 상승을 보이다가 지금 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인터플렉스의 실적 정상화와 지금 고성장세가 지금 기대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좀 주가 하락 시 조정 시에는 저가 매수의 좀 기회로 보는 게 좀 맞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지금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 상반기가 어떻게 보면 계절적으로 이제 비수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근데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디지타이저 그 적용 모델이 좀 확대가 되면서 이번에 삼성전자의 갤럭시 S22 울트라 모델에 이제 S펜이 적용이 되면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최대 수혜주로 지금 떠오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갤럭시 노트가 이제 없어지면서 지금 새롭게 이제 갤럭시 S 시리즈의 이제 울트라 모델에 이제 S펜이 이제 탑재가 되면서 관련해서 지금 인터플렉스가 이제 수혜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뭐 이 디지타이저 적용 모델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갤럭시 S 시리즈와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이제 폴더블 폰에도 지속적으로 탑재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지속적인 좀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매출이 좀 확대가 되면서 고정비 부담이 좀 감소하고 그로 인한 이제 이익률 개선에 대한 좀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조정 시에 좀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주가는 오늘 하락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라고 한다면 저점 매수의 좀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실적도 체크하고 싶은 게요. 지난해도 그렇고 지난해 좀 실적이 좀 뭐 개선은 되고 있습니다만은 뭐 좋다고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기업이네요, 그렇죠? 네, 그동안에 이제 계속해서 적자였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지난해 이제 하반기부터 턴어라운드를 시작하고 있는 전형적인 이제 턴어라운드 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작년 이제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이제 개선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올해 계속해서 이러한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고 있다. 특히나 이제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상반기에 거의 한 200억 정도 적자였습니다. 지난해 이제 상반기 1, 2분기가 지속적으로 적자였다가 3분기부터 턴어라운드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기저효과도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실적주로 또 시장에서 좀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이제 실적 호조에 따른 이러한 실적 모멘텀이 주가 상승 원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최근에 주가 상승을 쭉 보이는 거 보니까 외국인들이 좀 한몫을 한 것 같은데 수급 개선의 여지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최근에 이제 본 수급 동향을 보시면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계속해서 지속적인 이제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 좀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러한 실적에 좀 초점을 맞춘 그러한 외국인 수급이 좀 유입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최근에 이제 시장의 거래 대금 자체가 지금 줄어든 상황이고 이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특히나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한 그 쏠림 현상 이로 인해 전반적으로 이제 종목군들이 조금 주가 흐름이 좀 부진한 그러한 상황인데요. 그로 인해서 최근에 주가가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재차 이러한 실적주 쪽으로 수급이 다시 이제 향후에 순환매가 좀 돌면서 좀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인터플렉스 뭐 버틸 종목으로 보셨는데요. 매매 전략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는. 네. 네, 오늘 주가가 한 7% 정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오늘 주가 하락은 좀 다소 좀 과도한 국면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로는 지금 현재 가격, 그러니까 16,000원 이하 정도면 충분히 매수 가능한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목표 주가로는 2만 원, 손절 가격으로는 짧게 14,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또 종목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한섬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한섬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우선 뭐 한섬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인 또 어떻게 보면 리오프닝 수혜 업종이 이제 바로 이제
의류 업종이라고 그렇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의류 업종 중에 하나로서 의류주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리오프닝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주가가 지금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오프닝 수혜 관련해서 이제 여성복 대표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방역 체계를 이제 전환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이제 리오프닝 그런 움직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국내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위드 코로나를 시작할 지금 움직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네. 우리나라도 이제 내일 모레죠. 이제 10일부터는 이제 방역 체계가 이제 전환이 되면서 그동안에 이제 확진 코로나 이제 확진이 되게 되면 이제 재택 치료를 하고 이제 정부의 이제 관리 당국의 이제 관리를 받았었는데 이제부터는 자율 체계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10일부터는 그렇죠. 확진이 된다 하더라도 이제 개별적으로 그러한 자율적으로 이제 치료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향후 당분간은 이제 확진자 수가 폭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점진적으로 이제 본격적인 이제 위드 코로나로 좀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정부에서도 지금 최근에 발표한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향후 추이를 지켜보면서 이제 일상 회복 단계로 좀 나가겠다라는 그러한 또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내수 대표적인 이제 기업인 한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수 우류 소비 회복 가능성이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또한 이제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니치 향수 그 편집샵도 지금 런칭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류와 더불어서 이러한 화장품 카테고리 쪽으로도 확장에 따른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이 주가가 좀 저점 구간일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2021년 이제 상반기 이후에 주가가 이제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이제 리오프닝 관련 대표적인 수혜주로서 좀 저가 매수에 한번 나서볼 만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팬데믹 상황 안에서도 한섬이 그래도 영업이익이나 뭐 실적이 좀 잘 나온 것 같은데요. 그죠? 네. 네, 우선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한섬의 실적이 영업이익이 약 한 50% 가까이 증가세를 지금 보였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이러한 백화점이라든지 이러한 오프라인의 그런 소비가 좀 증가하게 되면 뭐 추가적인 실적 개선도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소비 심리가 이제 점진적으로 회복이 되고 또 이제 본격적으로 이러한 위드 코로나가 진행이 되게 되면 내수 의류 소비가 지금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 추가적인 그런 실적 개선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주가 지금 최근에 하락한 지금 시점이 좋은 저가 매수의 좀 기회가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한성을 포함해서 좀 의류 쪽 섹터의 그 뭐 보복 소비나 또 리오프닝 기대감이 있지만 수급이 참 워낙 변동성이 심한 요즘이라서 이런 의류 섹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시나요? 의류 섹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서 가장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의류 업종이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이러한 그러니까 지난해 이제 2020년이죠. 2020년 하반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관련해서 이제 대표적인 수혜 업종으로 의류 업종이 꼽히면서 네.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양호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재차 추가적으로 이제 팬데믹 또 대유행이 또 시작이 되면서 이제 의류 업종이 전반적으로 주가가 지난해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주가가 지금 레벨 다운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재차 다시 한번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이러한 리오프닝 수혜주로서 의류주에 좀 집중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의류 업체들을 보게 되면 최근에 재고도 감소하는 미국의 의류 재고도 보게 되면 재고가 좀 감소하는 그런 모습도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본격적으로 외부 활동이 늘어나게 되면 이러한 의류 소비가 좀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의류주 같은 경우에는 올해 대표적인 이러한 턴어라운드 주이자 이러한 리오프닝 수혜주로서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바닥을 다졌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네. 자, 그러면 혹시 매매 전략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한성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격대라면 충분히 매수 가능 영역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매수가로는 36,000원 이하, 지금 한 35,250원이기 때문에 네. 지금 한 35,000원, 6,000원 정도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로는 지금 주가 하락하기 이전이라고 할 수 있는 지난해 이제 연말 정도 10월, 11월 정도 주가 수준인 한 4만 4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손절 가격은 최근 저점인 3만 원대가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손절 라인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와이라노 함께해 주신 분,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정영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